네, 안녕하세요. 민사의 주인 팀장 나이봉입니다. 오늘은 부천 이제 아파트인데, 무슨 아파트고 40평대예요. 그리고 화장실 두 개에다가 이제 자체 푸셋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조금 이제 추가된 연봉이 이제 거실 베란다는 이제 홀딩도어 쪽에서 이제 예전에 영상 보시면은 홀딩도어에서 이제 물매를 살짝 줘야 문이 쳐졌을 때 안 걸리는 뭐 그런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그거 이제 시공하는 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팀원이 총 개인 이제 다섯 명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개개인 이제 휴가 겸 개인 사정으로 해서 지금 며칠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마루 친구, 기술자 한 친구랑 이제 조공의 한 친구랑 셋이서 이제 이 현장을 양이 생각보다 많은데 꾸려가는데 이제 일머리로 뭐부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제 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공 방식에서는 그냥 이제 각자 기술자분들도 많이 다르시고 이제 다 다른 방식이지만 자기만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일도 많이 줄어들고 인테리어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일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힘내시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타이어는 이제 협회나 이런 데서도 저도 이제 가끔 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저도 일 없을 때는 이제 밴드 보고 이제 지원도 많이 나와서 일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잘 많이 불러서 써주세요. 나름 가면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현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또 어제 첫날 좀 부랴부랴 해서 또 열심히 이제 양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죽여놨는데 오늘 또 나머지 양 같은 경우는 미비된 거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이제 화장실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안방 화장실 벽 가래 다 치고 베란다랑 이제 현관하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오늘은 뭐 하실 건데요? 이제 미비된 거. 어떤 거예요? 걸레바지하고 이제 현관 이제 벽도 들어가요. 또 그래가지고 어제 벽을 바닥을 미리 이제 붙여놓고 벽은 이제 매도지 마서 이제 벽을 이제 시공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아트홀은 언제 하세요? 아트홀은 마지막 날. 아. 이제 벽이니까. 이게 뭐 밟고 댕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쯤. 아무튼 영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한테도 힘도 많이 되니까. 즐겁게 좋은 마음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원장으로 네. 도전을 양쪽으로 시작해 쳐보겠습니다. 네. 이거 원장으로 체품을 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타의 시공팀 이민아 실장입니다. 오늘 시공 영상 일머리에 대한 것은 나기복 팀장이 하루에 타일 시공을 몇 평 이만큼 시공했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면 이 사람은 일머리가 있다, 저 사람은 일머리가 없다 이런 말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머리란 어떤 것일까요? 일의 순서를 알고 시공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는 것을 바랍니다. 처음 조공이 들어오면 무슨 공구가 있고 어떤 시공 때 어떤 공구가 들어갔는지를 현장에 따라 매번 알려줍니다. 이것이 일머리를 가르쳐주는 기초 작업입니다. 유난히 공구를 잘 파악하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 하나를 가르쳐줘도 다음 현장에서 아예 잊어버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몰이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아님 배울 수 있는 걸까요? IQ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일몰이는 배움과 습득으로 가능합니다. 어느 현장, 어느 직장에도 유독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 상사나 선배가 있습니다. 우선 따라해보세요. 시공도 생활도 아주 그대로. 물론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반복 수달하고 매일 따라하고 메모해 놓으면 6개월만 지나면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영상을 보면 나 팀장은 팀원에게 시공할 곳의 기준점을 정하는 법, 벽 시공 후 그 다음 시공할 곳을 미리 정리정돈하는 일머리를 계속 알려줍니다. 이것이 시공할 곳의 우선순위 일머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시공을 보시면 매일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타일 시공이지만 오늘은 타일 시공 일머리를 어떻게 정함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현장을 마감하는지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타일 시공 영상 꼼꼼히 봐주시고요. 기술 공유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있어요. 이거 에어컨도 이렇게 해갖고 타일로 마감하는 거죠? 저쪽도 걸레바지 들어가요? 어디? 여기? 응. 아니, 안 들어가. 그쪽은 안 들어가고? 거기 어, 앞 잠깐 걸렸다. 저쪽 누나 설명 좀 해줘. 거기요? 베란다 저기 썼는데. 네. 거기 저쪽 세탁기 턱 있잖아. 응. 거기 2cm 좀 까야 될 것 같아.